후보. 찾았단 말이야. 나오란 말이야. 이 도시를 버리고 사라져버린 외계 문명이 있었습니다. 외계 문명? 과거의 흔적이라고 하기에는 수상한 흔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글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건물. 어? 진짜 정글 한가운데에 있네? 저 피라미드 아니에요? 맞아요. 1500년 전 이들이 살던 도시의 전성기를 이끌던 왕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는 곳. 이 무덤 덮개에 그려진 그림은 자세히 보면은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야? 어? 뭔가 이렇게 막 만지고 있네? 이 사람이 산소 튜브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있고 또 좌석에 앉아서 페달을 밟으며 손으로 기계장치를 조정하는 모습. 꼭 우주선을 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진짜 무슨 로켓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오, 근데 약간 원주민처럼 생겼는데 얼굴은? SF 영화에 나오잖아요, 네. 저런 게. 근데 너무 이질적인 게 사람의 의상은 예전 토착 원주민 같은데 오시고. 저 기기는 너무나 초현대적인 로켓이시니까 어떻게 매칭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외계 문명의 흔적이란 주장까지 있는 이곳. 어서 와. 여기가 바로 마야 문명이에요. 마야 문명. 지금의 멕시코 동남부 과테말라 또 엘살바도르 지역에 자리 잡았던 마야 문명. 잉카, 아즈텍 문명을 800년 전으로 본다면은 마야 문명의 기원은 5000년 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들은 이 외계 문명이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놀라운 흔적들을 아주 많이 남겼습니다. 3000여 개에 달하는 석조 건축물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건설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척박한 밀림에서 살아남으려고 이 기후를 예측하는 게 생존의 필수니까 그들의 이 수학적, 천문학적 지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최초로 숫자 0의 개념을 이해했는데 이건 인도인들보다 300년을 앞선 걸로 또 보고 있고요. 아, 0의 개념을. 20진법의 수체계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1은 점, 이 5는 선, 0은 조개껍질 모양으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별자리와 행성의 움직임을 연구를 해서 달력을 개발을 했는데 이 마야인들은 1년을 365.24201. 야, 정말 디테일하죠? 저거 다 알고 있었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보다 더 정확한 수치라고 합니다. 좀 대단한 기술이다. 아, 대단한 기술이야. 이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춘 마야 문명. 하지만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서 너무 허무하게 멸망을 해버리고 마는데 이게 좀 더 정확하게는 스페인이 마야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그들의 문명은 초라한 잔해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난 게 아닌가. 모두가 멸망할 정도로 좀 크게 어떤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 정확하게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합된 왕국이 아니라 조그만 약간 부족 국가들로 형성돼 있는데 네.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통일 왕국으로 완성되기 전에 이미 다 망했다라는 가설도 있어요. 한 방에 그게 싹 사라졌다면 외세 혹은 외계의 세력이 전멸시키고 어디론가 떠난 거 아닐까. 아니면은 반대로. 자연재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된 거는 네. 자연재해 가능성이 높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아무리 강성한 나라도 자연재해 피해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뭐 페스트 같은 완전한 전염병, 흑사병 같은. 여기는 천연두가 없었어요. 유럽에서 천연두에 걸렸다가 항체가 있는 유럽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천연두를 이제 확산시켰는데 이쪽은 항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 몰살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요. 이 유력한 가설 가운데 하나는 심각한 가뭄이었습니다. 한 연구팀이 호수 바닥의 침전물로 과거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마야 문명이 멸망한 시기로 추정되는 950년경에 이 지역에 아주 심각한 가뭄이 있었다고 해요. 이 농경사회였던 마야 문명에서 가뭄만큼은 치명적인 자연재해였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설은 마야인들의 건물, 또 도자기, 생활용품까지 붉은색을 아주 좋아했는데요. 붉은색을 내는 데 쓴 광물, 이 진사. 진사는 수은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 수은이 땅과 물에 스며들면서 마야인들이 수은 중독으로 멸종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수은이요, 지금은 중금속이잖아요. 네. 수은의 그 이 독성을 몰랐을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자양강장제, 아, 그래요? 불로장생의 약품으로 이게 생각이 됐었어요. 수은을 먹으면 뭐 자양강장이 돼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데 수은을 한번 얼굴에 바르면 이 미백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젊어진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요. 수은 바르면? 그래가지고 수은을 몰랐던 시절에 많이 먹었고 마야 같은 경우에는 왜 이 사람들이 사라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가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야도 그렇고 아즈텍도 그렇고 먹었어요. 흑인 문화가 있었어. 맞아, 맞아. 그래서 신에게 노예로 잡아온 재물을 바치죠. 산채로 바쳐요. 심장을 끄집어내가지고 신에게 바친 다음에 심장을 꺼내집어냈으니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죽은 노예 이 재물은 제단 밑으로 굴립니다. 떼굴. 그럼 밑에 있던 이 주민들은 그거를 가져가지고 만찬을 벌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단백질 섭취원이 없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소와 돼지 말이 없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가축이 없었구나. 없어요. 약간 끔찍하지만 적의 포로를 제물로 바친 다음에 X를 먹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설도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마야 문명에 대한 기록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중남미 고대 문명이라고 하면 아즈텍, 마야, 잉카. 3대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잉카와 아즈텍은 정확하게 누가 어떤 식으로 멸망을 시켰는지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 마야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거기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셀프 멸망을 한 상태였어요. 아, 그리고 진짜? 그나마 남아있는 기록과 책들을 디에고 데란다라고 하는 그 카톨릭 수도사가 네. 이거는 이단들의 기록이다. 이단들의 책들이다. 마야 문명에 관련된 모든 기록과 서적들은 다 불태워버려라. 해가지고 안타깝게도 마야 문명에 관련된 기록은 지금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안타깝네. 마야 문명이 만약에 멸망하지 않고 번성했다면 세계사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를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화려한 문명을 꽃피우다가 일순간 폐허가 돼버린 마야 문명. 그들은 멸망을 당한 걸까요? 정말로 우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걸까요? 그 어떤 역사학자도 알지 못한다는 마야 문명의 미스터리였습니다.